사람은 1등! 도전! 패럴림픽! 안녕하세요. 헬스보이 이승희입니다. 헬스걸 권미진입니다. 가입하자! 가입하자! 김원구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와 있는 이곳은요. 춘천 의암 빙상장인데요. 겨울 스포츠의 모든 것이 이 얼음판 위에서 펼쳐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그죠? 오늘 저희가 온 이유가 있습니다. 온도요? 이 겨울 왕국을 땀과 노력과 열정으로 뜨겁게 달궈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디요? 그분들을 만나러 온 거예요. 어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자,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자,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스피드. 스피드. 손에 땀을 주게 하는 승부사. 승부사, 이렇게 자꾸 눈 들이지 말고 빨리 만나러 가요. 자, 지금 가시죠. 하나 된 열정. 도전. 패럴림픽. 가시죠. 오늘 저희와 함께할 종목은요. 한계를 넘어 스피드에 도전한다. 한번 보면 시선을 뗄 수 없는 짜릿한 경기. 저는 이 종목을 당당히 패럴림픽의 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소개할 종목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패럴림픽의 꽃, 아이스 슬래지 하키입니다. 네, 아이스 하키와 마찬가지로 빙판 위에서 양팀이 골을 넣는 경기인데요. 이 올림픽에서 축구가 있다면 패럴림픽에서는 아이스 슬래지 하키가 있습니다. 근데 잠시만요. 네. 그 아이스 하키랑 슬래지 하키? 슬래지? 뭐가 다른 거예요? 그것도 모르세요? 모르겠어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몰라요. 예. 몰라서 배우러 온 겁니다. 네. 네. 평창 패럴림픽의 꽃, 아이스 슬래지 하키 선수들 빨리 만나고 싶네요. 만나고 싶으시죠? 네. 여기 계세요, 여기. 네. 네, 여기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스 슬래지 하키 국가대표팀 자리하셨습니다. 아, 네. 오, 잘생기셨어요. 잘생기셨어요. 네. 멋있어요. 오, 멋있어요. 네. 자, 각자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예, 저는 그 팀에서 공격수를 맡고 있는 이인영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공격수를 맡고 있는 이주승이라고. 와, 아, 공격수. 나는 그렇게 생기셨네요. 네. 네. 전 팀에서 싸움을 맡고 있는 조병석이라고 합니다. 오, 싸움 잘하게 생겼어요. 오, 예, 예, 예. 팀에서 공격을 맡고 있는 정승환입니다. 이남이에요. 네. 오. 안녕하세요. 저도 팀에서 공격수를 맡고 있는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아, 팀의 리더 주장을 맡고 있는 이종경입니다. 주장? 아, 주장 얼굴로 본가요? 잘해주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공격수를 맡고 있는 장종호입니다. 아, 공격수. 네. 팀의 맞형이죠. 디펜스를 맡고 있는 한민수라고 합니다. 팀에서 수비를 맡고 있는 조영재입니다. 팀의 수비를 맡고 있는 김영석입니다. 네. 팀의 방어를 맡고 있는 박우철입니다. 공격을 맡고 있는 최지호입니다. 저도 공격을 맡고 있는 최지현입니다. 공격을 맡기에는 좀 약간 큰 편 아닌가요? 네. 팀의 막내를 맡고 있고 꼴리를 맡고 있습니다. 이재웅입니다. 와, 꼴리. 막내요, 막내. 수비수 류지현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우리 대표팀들이 네. 다들 잘생기셨어요. 진짜. 진짜 제가 아까 연습하는 거 봤거든요. 네. 진짜 심장 멎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자, 잠깐. 그러고 보니까 우리 뒤에도 뒤에 분들 소개를 안 했네요. 네. 국가대표 코치 문영입니다. 대표팀 코치 김태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대표 코치에서 광석입니다. 근데 네. 아이스 슬래지 하키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 게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그럼 제 코치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와주시고. 네. 자, 이 아이스 하키와 아이스 슬래지 하키의 차이점은 뭔가요? 아이스 하키는 스케이트를 이용해서 얼음판에서 네. 이동을 하고요. 네. 슬래지 하키는 썰매를 타고 시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다르죠. 그럼 경기 방식도 아이스 하키와 같나요? 네, 많이 비슷합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 지난번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네. 어마어마한 성적을 거두셨다고 하는데 자랑 한번 해주세요. 2015년 2월에 스웨덴에서 오스트레순드에서 열린 그 삐풀 대회에서 전승으로 삐풀에서 금메달을 따고 전승으로요? 네. 2015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네. 빙판 위에 메시라고 불리는 선수가 있대요. 진짜요? 이 자리에요? 예, 예. 정승환 선수. 빙판 위에 메시. 예. 네, 본인의 입으로 본인 자랑을 좀 해주세요.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어떤 활약을 하셨는지 자랑 한번 해주세요. 굉장히 수줍어하세요. 네. 그러면은 옆에 분이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옆에 분이 자랑을 해주세요. 본인 입으로 하기 좀 그런 것 같으니까 옆에 분이 한번 해주세요. 네. 어떤 활약을 했어요? 자세하게 몇 골 넣은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아, 관심이 없으시구나. 적어도 네. 한 다섯 경기, 여섯 경기 중에서 한 열 골 이상은 넣었고요. 오. 세계적으로 한 다섯 번째 안으로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정수만 선수가. 네. 13골을 넣었대요. 아, 13골이요? 네. 어, 근데 좀 시기하고 질투하시는 것 같으세요? 대충 뭐 한 10골은 넘게 넣은 것 같고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 괜찮습니다. 저는 네.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 금방 따라잡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 그 골을 넣었을 때 네. 당시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13골을 넣고 3관왕까지 했대요. 그렇죠. 득점왕, 도움왕, 공격 포인트까지 3관왕 하셨는데. 그 어떠셨어요? 아니, 아무래도 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많은 골 넣었던 것 같은데 뭐 저 혼자 잘한 게 아니라 저희 팀이 전체적으로 잘해서 좋은 결과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세레머니 같은 것도 하시잖아요. 안 하시네요? 하기는 안 하나? 수줍어서 못 하셨나? 세레머니 이렇게 준비하고 이러는데 그때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사실. 그럼 그때 못했던 세레머니 한 번만. 됐다! 자 지금 딱 됐다! 골! 골! 정승환 골! 아, 수줍음이 많으세요. 네. 아,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 폴란드를 네. 5대 0도 아니고 응. 10대 0도 아니고 그럼요? 15대 0으로 이겼다고 하는데 네. 그게 그 전례가 없는 세계 신기록이라고 그러거든요. 세계 강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가 2012년 노르웨이 세계 선수권 때는 저희가 2위까지 했었던 팀이거든요. 오, 2위, 네. 네 그 이후에 뭐 소치 올림픽에서 조금 성적이 안 좋았지만은 앞으로 평창에서는 금메달을 꼭 딸 수 있도록. 아, 그러면? 지금 다 실력이 갖춰져 있는 거죠? 지금 조금 뭐죠? 제가 봤을 때 좀 모자라요. 좀 더 연습하면 아마 금메달 꼭 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팀 중에 어느 분이 제일 모자르신가요? 아, 여기 옆에 있는 친구가 좀 시작이 안 돼서. 아. 이 친구가 좀 해주면? 그러면은 금메달을 딸 수 있다. 열심히 하세요. 금메달이 선수 어깨 위에 달려 있습니다. 예, 예, 본인 어깨에 달려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쯤에서 네. 사실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예? 도대체 어떤 종목이고 네. 또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하니까 네. 이럴 게 아니라 배워봐요? 직접 선수들에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네, 지금 하체 슬레이지아키에서 하체를 저기 하체를 쓸 수 있는 저기. 네,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네, 자, 강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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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네. 이 지금 이 팬츠라고 하는 용어고요. 네. 이 다리를 보호할 수 있는 네. 아대. 그다음에 네. 양쪽에 되어 있는 건 그 일반 스탠드 하키 같은 경우는 스틱을 한 자루를 들고 있는데 네. 지금 이 슬레지 하키 같은 경우는 양손 오른쪽 왼쪽 스틱을 용어는 똑같이 스틱이라고 하고요. 네. 근데 이 밑에 보니까 이거를 이제 뭐 밀고 나가는 데도 쓰는 것 같은데요? 네, 이 밑에 있는 게 핏? 핏. 아, 지금 선수들한테 물어보시네요. 아, 핏. 네, 핏. 아. 용어 자체는 핏이고요. 네. 네. 그렇게 돼서 이 밑에 있는 톱니바퀴로 해서 스타트를 거는 거죠. 아, 네. 자, 요거. 이거 뭐 다들 아실 거예요. 퍽, 그죠? 네, 퍽 예, 맞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동일한 건가요? 나이스. 네, 저기 뭐냐. 비장애인이랑 장애인이랑 마찬가지로 똑같이 동일한 거고요. 특수 고무로 돼서 압축을 시켜가지고. 오, 네. 떨어져 있는. 그렇죠. 네. 혹시 지름이 몇 센치? 100. 잠깐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장 또 중요한. 네. 헬멧. 저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엘보. 아, 팔꿈치. 팔꿈치를 보호하는 거고. 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거는 프로딕 가슴 이제 어깨와 가슴을 여기까지 프로딕. 아, 어깨를 그리고, 보호하고. 네. 그 말 그대로 썰매. 저희 선수들은 다 이제 스탠드는 서서 타지만 네. 틀린 부분이 이 부분이 제일 많이 틀린 부분이죠. 네. 모든 자체에서. 근데 이게 재질은 뭔가요? 아, 예. 참, 죄송합니다. 네. 알루미늄. 재질은 알루미늄이에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서광석 코치님과 함께 이 장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아, 다음은 좀 기본적인 그래도 룰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김태호 코치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플레이어, 빙판에 플레이어 5명과 홀리 1명, 총 6명이 플레이어고요. 네. 뭐 페널티를 범하면은 이제 나가는 건 이제 비장애인과 장애인 딱 똑같고요. 점을 퍽을 얼마만큼 골대 안에다가 많이 집어넣는 팀이 이기는. 그럼 몇 분 동안 경기가 진행되는 거죠? 비장애인과 장애인 좀 다르고요. 네. 비장애인은 20분이 1피리어드지만 네. 장애인은 15분이. 아, 15분. 설명을 대충 들어봤는데 네. 일단 저희가 한번 직접 배워보면서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일단 우리가 장비부터 착용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렇게 장비를 다 착용하고 이렇게 섰는데 네. 야 이거 서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멋은 있어요. 네. 근데 일단 우리가 이제 직접 이제 슬래지에 타고 네. 연습을 해봐야 되는데 네. 우리끼리는 연습을 할 수가 없어요. 맞아. 그래서 각자 국가대표팀에서 네.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실 분 한 분씩을 모셔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그 파트너 장경호 선수. 네. 아. 저는 잘생긴 잘생긴 이준승 선수! 조명석 선수! 저는 조명석 선수! 각자 우리 선수들한테 배우고 네. 좀 이따 보도록 하죠. 좀 이따요. 네. 좀 이따.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네. 자,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제? 예, 어떻게, 어떻게. 자, 썰매를. 아, 여기 위에. 한잔 더. 자. 오! 오! 다리를 뒤지고. 네. 다리 위에 올리세요. 다리를 네. 올리고. 야, 이거 서 있기도 쉽지가 않네요. 일단 장갑을 벗고. 네. 저쪽 장갑을 벗고. 엄마야, 엄마야. 자, 네. 원하는 만큼 쏘시면 돼요. 아, 네, 네. 아, 이걸로, 네. 됐습니다. 이거 끼워야 돼요? 아니 내가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리를 엄마 다리를 딱 잡히세요. 저 잘 잡아줘야 돼요. 네. 이게 X자로 와야 되거든요. 네, 이게 작은데요? 짧네. 바지를 넣을까요? 이게 가만히 있지도 못하겠네요. 와. 저는 저기 있는 분들보다 다리가 길어가지고 선수골 선수골 탑니다. 저는 선수골 어우 영광입니다. 옛날에 썰매 타보셨잖아요. 예. 그걸 타봤잖아요. 오. 이거 어디야? 이 종아리가 이 다리 가운데 정도 찍으시고 네. 앞으로 이제 아 종아리를 정도 찍고 밀고 밀고 어 자 밀고 밀고 어 세워야 돼. 뭔지 알 것 같아요 이제. 아이씨 팔이 짧으면 잘 보지. 팔이 짧아요 제가. 아, 이제 알 것 같아요. 자, 한번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못하겠어요. 이거 가르쳐 줄 것도 뭐 없이. 이러기만. 아, 엄마. 미안해요. 미안해요. 중심을? 중심을 처음에 딱 잡아. 네. 저 놓지 마세요. 중심이 딱 잡히면은. 아니,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앞으로. 앞에서. 제가 왜 앞으로 가는 건가요, 제가? 돼요. 제가 왜 앞으로 가나요? 아, 진짜요? 자, 이제
와, 와, 와. 야, 진짜 너무 어렵다. 이렇게 잡는 거 맞죠, 일단? 네. 아, 중심부터 잡아야겠다. 앞으로. 자, 괜찮아요? 허리 펴야 되나요? 아, 쟤. 쭉. 앞으로. 앞으로. 아! 다시 오뚜기처럼 이거 좋았어. 오, 되는데요? 가만히 있죠? 네. 어깨 힘을 빼야 돼요. 아. 근데 어깨 힘을 잔뜩 빼가면은 위에서 이렇게 흔들거리는 거예요. 이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손가락 힘으로만 해서 쭉 미는 거예요. 아! 나 이 동생한테 미안해 시켰네. 아니야. 저한테는 안 미안해. 네, 아유, 죄송해요. 자. 난 할 수 있어. 어깨 힘 빼고. 뺐어요. 저 타요! 오! 야, 이거. 그렇죠. 자, 잡고, 감 잡아! 감 잡아! 이게 잠깐 연습을 해봤는데 네. 쉽지가 않아요. 아, 장난 아니에요. 진짜 아니, 넘어지다가 왔어요. 와, 진짜 이게 아니 그냥 아, 또 이렇게 웃음도 이렇게 입고 하니까 네. 이게 몸을 잘 못 가누겠어. 땀도 막 이미 다 흘렸어요. 네. 벌써 땀이 나네. 아. 이게 우리가 배워봤는데 네. 게임을 하나 하죠. 아, 그렇죠. 네. 아, 저희가 감히 국가님 네. 고객님에게 네. 도전장을 한번 내밀어 보겠습니다. 네. 도전장을 내밀긴 내밀는데 네. 저희의 실력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니까 그렇죠. 네. 저희 대표팀 60m 전에서 출발하고 우리는 고작 10m 전에서 네. 출발을 하는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대표팀은 50m를 달려서 결승선에 통과를 해야 되고 네. 우리는 10m 앞에서 달려서 네. 그럼 저희가 이기지 않을까요? 왜요? 영어는 솔직히 이기지. 저희가 이기지 않겠어요? 아니, 아무리 처음 타도 아, 10m 대 60m면은 우리가 이기. 아니, 솔직히 이긴다, 미안. 이 말도 안 되는 도전을 네. 한번 해봅시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도전이네요. 네. 긴장되는데? 도착하는 거는 저희 아, MC팀이 졌습니다. 쉽지 않아요. 공 인정이에요. 아니 네. 근데 이게 네. 연습 때는 좀 됐는데 네.
긴장을 하니까 몸에 힘이 들어가고 잘 안 되는 자꾸 넘어지는 거야. 맞아요. 계속 옆으로. 자, 근데 이번에는 네.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요거는 이게 필요 없어요. 미션 두 번째. 컵을 볼 안때 넣기. 요거는 제자리에서 제자리에서. 네, 제자리에서. 아, 좋아요. 요건 이길 수 있습니다. 요건 진짜 이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20m 앞에서 하고 네. 국가대표 선수들은 60m 뒤에서. 아, 예. 이겼네. 이건 이겼다. 이겼네. 60m 뒤인데 이길 수 있네. 아, 무조건 이깁니다. 무조건 이긴다고요? 저는 무조건 이깁니다. 아, 근데 내가 좀 자존심이 예. 아니, 지금 많이 무시하시는 것 같은데. 아, 이번 거는 좀 호락호락하지 않을 겁니다. 이번엔 네. 무조건 이길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제가 골 넣는 거는 제가 네. 좀 할 만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두 번째 미션, 골대에 덤 넣기. 시작합니다. 과연? 안 들어갔어요. 첫 번째 도전은 실패. 아,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역시 60m는 한 번은 실패했어요. 왜 이렇게 멀리 갔어? 자, 두 번째 선수 나왔습니다. 아, 과연 골을 넣을 수 있을지. 아, 왠지 못 넣었으면 좋겠네요. 진짜. 한 번은 이겨야지, 우리가. 네. 오, 오, 슛! 아, 이거 들어왔다. 오, 슛! 아, 이거 들어왔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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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먼 거리에서 골을 넣네요. 와.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아, 파이팅! 야, 근데 과연? 막상 또 이걸 하려고 그러니까 또 멀어 보이네. 약간 가까워 보였는데. 자, 자, 가겠습니다. 출발! 어디가? 아, 굴러가네. 이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쉽지 않아, 쉽지 않아. 빵점이죠? 빵점, 빵점. 아. 민희씨, 네. 넣어야 돼요. 네. 네. 우리 팀의 희망이에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자, 화이팅!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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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자, 화이팅! 넣으세요! 오! 오! 네, 이렇게 저희가 아이스 슬래지 하키를 좀 배워봤는데요. 네. 사실 짧은 시간 배우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지만 어려워요. 그래도 좀 배웠으니까 저희가 이번에는 실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아무래도 근데 국가대표팀들과 우리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는 국가대표팀에서 하고 네. 여러분들은 꼴리가 되어서 막아주세요. 아! 네. 그래서 이걸 입힌 거, 입히신 거구나. 그렇죠. 그것도 아. 여러분들 앉아서 막는 게 아니라 그냥 편한 대로. 아, 이렇게 편한 대로? 막기만 하면 돼요. 아, 그럼 뭐, 뭐, 다 막죠, 뭐. 자신 있어요? 아,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어요? 제가 이제 거미선이 되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실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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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경기 시작됐습니다. 아, 네. 빨간 팀과 하얀 팀의 대결. 자, 국가대표 팀 간의 대결입니다. 자, 우리 하얀 팀 선수.
자, 패스 다 들어. 아, 네. 이원구 선수 잘 막았고요. 아, 좋습니다. 오! 오, 빨라서 잘 안 보이네요. 자, 하얀 팀이 공격! 아! 막았어요, 막았어요, 막았어요. 자, 빨간 팀 갑니다, 다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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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자, 슛! 아, 핀 나갔어요. 예. 야, 봐주면서 하네요. 우리 빨간 팀이. 우리 대표팀이. 아, 꼴리가 아무래도 좀 시원치 않다 보니까 좀 봐주면서 경기를 하고 있는데. 자, 빨간 팀 슛! 오, 막았어요! 오, 권민준 선수가 막아냈습니다. 자, 빨간 팀 폭 잡았습니다. 자, 공격 이어지고 있는데요. 슛! 아, 또 막았어요! 막았어요, 막았어, 막았어, 막았어. 권민준 선수 막아냈습니다. 오, 잘하네요. 자, 우리 하얀 팀 12번 선수. 자, 8번에게 패스! 8번 슛! 아, 막았습니다. 막았습니다. 아! 7번 선수 다시 꼭 잡았고요. 자, 아, 네. 아, 아, 오, 드리블! 아, 폭 맞았습니다. 아쉽네요. 오! 자, 4번 선수 드리블 해갑니다. 5번에게 패스! 5번 선수 슛! 막았습니다. 2점만 또 막았어요. 오! 선수 잘 막네요. 자, 7번 선수 질풍같이 드리블해서 8번에게 패스! 아, 2대0! 아, 이원구 선수 못 막네요. 다시 시작했습니다. 자, 빨간 팀이 반격이 계속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슛! 4번 선수 잡았다. 슛! 아, 막았어요. 막았어요. 다시 슛! 아, 네. 7번 선수 공 바로 챘고요. 공 바로 챘고요. 계속해서 공 열심히 아, 막았어요. 막았죠. 막았죠. 이야, 막았어요. 막았어요. 선수 막았어요. 아, 지금 20초도 안 남았어요. 가까이! 가까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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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번 공, 12번 슛! 3대0! 우리도 모르고 지금 계속 경기 끝났습니다. 야, 이렇게 해서 하얀 팀이 빨간 팀을 3대0으로 이겼습니다. 네, 오늘 아이스 슬래지 하키 국가대표 선수들과 정말 이 얼음이 녹을 만큼 뜨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는데요. 네. 아, 정말 매력 넘치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네요. 네. 네, 진짜 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종목이었고요. 네. 저 이제 진짜 열혈 팬하려고요. 아우, 춤이요. 중심부터 잡으세요. 중심부터. 저도, 아, 우리 아이스 슬래지 국가대표 선수들 평창 패널리스트. 네. 네. 이렇게 넘어지지만 마세요. 어쨌든 이 선수들의 이런 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세계 최정상의 실력을 갖춘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 오늘 또 함께한 또 국가대표 선수들의 소감을 또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네. 솔직하게 오늘 하루만에 배우는 게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렇죠.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이 저희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많은 선수들의 평창 패럴림픽을 향한 노력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필요한 건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력할게요. 일단 일어나면 노력할게요. 네. 일어나세요. 네. 일어나시죠, 여러분. 어쩔 수가 없네요. 예. 이렇게